안녕하세요. 북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아, 이런 수는 약간 변칙인데, 이거 그냥 두면 된다 했습니다, 졸리고. 상이 나는데, 양측에 열면 됩니다. 아무 수도 아닙니다, 이게. 이마가 나가면 이마가 나가면 되고, 이마가 나가면 이마가 같이 나가면 됩니다. 이포를 넘기면 이포를 같이 넘기면 되고, 이포가 차를 걸면 이포가 같이 넘어서 막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 수도 아닙니다. 이포 넘겨주고, 포 넘겠다는 거죠. 포 넘겨주면 되고. 이렇게 두시는 분이 있는데, 별로 좋은 수가 아닙니다. 상진줄 해주고. 모르는 사람이 당하는 거지, 지금은. 이거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올려서 찌른 수 먼저 방비할게요. 세 번째 라인 잡겠다, 이거고. 여기 들어서서 뭐 포로 병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막아라 갑시다. 달라고 이걸 치고 뭐 이거 해서 뭐 장구 부리진 않을 거고, 지금은 치하고 마먹는 수도 있어서 달라고 그냥 올라갔거든요. 제 차로 올라갑시다. 상대 차가 올랐으니까 제 차도 올라가지고 여기 한번 가볼까요? 막아서 면포 노리겠다. 아니면 대차 피하면 졸 죽으니까 대차 붙이는 수도 좋죠. 먹으면 막아먹으면서 면포 노려주고. 이게 모르는 분은 좀 당할 수가 있는데요. 뭐 수비 한번 합시다. 뭐 조로 움직이지도 뭐하고, 움직이면 마루 치니까. 공 돌려서 수비해주고, 포릉해서 폴릉겨가지고 양포 분할하면서 대체해버리는.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대차 붙이면서 포릉기는. 그런 진행이 되겠습니다. 초반 수 한번 봐드릴게요. 이게 잘 모르는 수하면 초반에 당하는 수긴 합니다. 초반에 한에서 잘못 뜨면은 상황을 변화 안 먹거든요. 먹으면 되고. 차가 올라와 있어서 뭐 밀고 이런 것도 안 되고요, 그죠? 사놓고 이 포를 넘기기가 좀 부담이 되네요. 이 중앙쪽을 미는 수가 있네. 사놓고 이 포를 하포로 넘겨버리면 여기 밀어버릴 수가 좀 있네요. 그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 지금은 차가 이세 번째 라인 잡으면은 어떻게 되죠? 여기 잡아보죠. 내놔. 포가 있으니까 이 포가 죽질 않으니까 차가 졸달라. 못치도록 한번 봅시다. 이걸 당기면은 뒤에 막아 죽어버리니까 막아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두면은 막아 뜨면서 면포 노려주고. 상대 뜨는 거 보고 마차 한번 넣어볼게요. 아, 이거를 밀어버리나? 아, 밀어버린 수둘수 있네요. 포로 치하면 여기 먹겠다. 아하. 둘수 있는 수네. 야, 이거 좋은 수네요. 먹으면은 차가 포로 치하고 오겠다. 먹어버려. 줍시다, 포. 다시 보는 게 서착으로 주기. 그 다음에 맞대죠. 포 달라? 일단 이 포로 좋습니다. 차가 움직이면은, 이제 포가 움직이거나 하면은 차가 이쪽을 먹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먹고 보내나? 뭐좀 줬으니까 저도 뭘 이득을 취해야 되겠죠, 그죠? 나도 뭘 줬으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되겠죠. 만에나 상으로 차 걸고. 차가 여기 못 갑니다. 이제 막아지 여기 떠가지고 여기 장군에 차 잡겠다 이런 것도 둘 수가 있죠. 이거는 여기 치하겠다 이거거든요. 마가 말을 먹으면은 대차를 하고 차가 말을 치하겠소 이런 건데, 여기 갈게요. 대차 합시다. 차가 차를 먹으면 차가 먹으면서 마가 포 노리고 마 장에 차를 잡는 수 노려볼게요. 선수 잡아가야죠. 이 차가 안 움직일 수도 있겠네요. 그냥 대가 된다고 안 움직일 수가 있고, 지금 응수 없으면 이 마장 불러버리고 차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상이 뜨는 이 맛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거. 상이 뜨는 맛도 좋습니다. 마가 먹는다고요?
기물 손해가 아무리 나겠죠. 먹고 마작 만들 수 있으니까 일단 응수해야 되고, 차가 장군을 부르더라도 궁이 움직이면은 어차피 마가 걸리고 포가 걸립니다. 아, 그냥 이 포를 죽인다. 포를 죽인다. 그런 의도인가요? 야, 저거 마포대죽이 좀 아깝네. 마포대죽이는 내 마가 너무 좋다. 야, 이거 먹고 죽기는 좀 그런데. 아, 이거 먹고 죽기는 뭐 수비도 도와주는 것 같고 썩 기분 별론데. 고민 좀 해봅시다. 아, 이 포삼선 해가지고는 별로 답이 없습니다. 좋은 수가 없어. 살 올릴 수도 있고 마가 이렇게 빠지면서 두는 수도 있어서 그 닭이네요. 마가 떠가지고 참아 양빵? 그냥 먹어본데. 먹으면 뭐가 있나? 이 장군을 보더라도 사 내리면은 상에서 차 걸리기 때문에 별 수가 없습니다. 이 상마 없으면은 마가 떠서 차를 걸리고, 마가 먹으면 먹고 장군에 살을 내면 상이 떠가지고 외통수 노리기인데 상길이어서 차가 먼저 걸리기 때문에. 아, 이게 좀 뭔가 수가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마가 포 때리기는 좀 억울하고, 이거 도봅시다. 이거 도보죠. 근데 이 포가 차를 걸더라도 상으로 막는 수가 있어서 별로 같긴 한데, 이거는 일단 상이 뜬 거는 살을 올리지 마라 이런 것도 의도도 좀 있고, 포를 넘기면 상으로 막아 막을 수도 있거든요. 상도 나가지고 그냥 이거 먹어서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안 먹게 그냥 먹어주면 수비 도와주는 것 같고, 그냥 다른 수를 둡시다. 다른 수를 괜히 이거 먹어줘봐야 좋은 수가 없습니다. 상대 수비만 도와주고 이 포를 넘겨서 뭐 차를 걸면은 상으로 막아버리니까 차가 죽지도 않고요. 상대 형태가 뭐 썩 좋은 형태가 아니니까 전체를 기물 전진시키면서 도도 뭐야 이거는 좀 실수 아닌가. 이거 먹어버리고 이거 먹어버리는데 마룬군단인가? 이건 좀 뭐죠? 이해가 좀 안 간다. 마룬군 상이나 더 죽죠? 장군이니까. 상자까지 부르면. 상자까지 부르면. 통인데? 차로 때리나? 마가 못 빠지니까 차 먹어야 되거든요? 결국 명포 막마다가 결국 가버리셨네. 답이 없죠. 잘 뒀습니다. 형태가 이게 점수 손실 안 보려고 저렇게 두신 건데 형태가 나빠지니까 결국 망했네요. 초반에 그냥 초반에 바로 여기서 이 졸려고 두셨죠. 이게 그냥 다른 수를 막아 있게 나가거나 두면은 이 상이 나오면서 이 양 병 걸어버린다는 거거든요. 면포라면은 궁을 돌려버립니다. 뭐 이쪽에든 돌려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무조건 죽습니다. 병이 하나. 그래서 응수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막아라는 게 아니고 그냥 졸 열면 됩니다. 졸 진마초 졸 열면 되고, 상이 나오면은 이 면포 없기 때문에 양채끼를 확보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이 막아라 갔죠. 같은 쪽 막아 먼저 나가면 되죠. 이 마가 나가면 이쪽 귀마를 뽑아올려서 같이 마가 나가면 됩니다. 이제 포를 넘기면은 같이 포 넘겨주고, 포가 차를 걸면은 포로 막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막으면 되죠. 아무 수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쪽 마가 나온다면은 이쪽 마가 나가면 안 되죠. 이렇게 넘어서 뜸에서 장구 나오니까 이렇게 방배해버리면은 이렇게 넘으면서 차 걸리니까 이 묶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포가 이쪽 마가 나가면은 같은 쪽 마가 이렇게 같이 따라 나가면 됩니다. 같이 따라 나가면 되니까 이거 넘기면 또 이렇게 넘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 수도 아닙니다. 아무 수도. 아무 수도 아니라는 거죠. 요렇게 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모르면 나갑니다. 모르면. 모르면 나가는 수인데 알면 안 나갑니다. 오낙마 대국이네요. 찾기는 안 되는데 열고 가보겠습니다. 열고 공기 쪽으로 볼게요. 마진출하고 포차를 걸면 들었으면 되고, 장구 부르면은 면포를 하면 되겠습니다. 상이 나오면은 양채끼를 확보하면서 공격적으로 둘게요. 귀상 진출. 귀마까지 나가도록 합시다. 올려보셨네. 올려볼까요?
먹어라. 먹으면 이제 세 번째라 이렇게 잡아버리거든요. 쓸면 뒤에 막아 죽죠. 움직이면 뒤에 막아 죽기 때문에 먹고. 이게 뜬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돌려가는 거지? 여기 뜨겠다는 건가? 차 진출할게요. 이게 좀 행만 안 좋죠. 많아가지고. 먹었으니까 먹으면 될 것 같고. 차가 들어선다는 얘기인가요? 아, 그건 아니고. 마가 워낙 마가춤에서 두겠다. 뭐 그런 것도 좀 있네요. 중앙으로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상이 변으로 나가는 수가 좀 좋겠네요. 사받으면 되고. 이 궁을 내리면은 마가 뭐 병타하고 먹었을 때 포가 이게 맞때리고 이런 것도 좀 있으니까 살을 일단 받겠습니다. 살을 받아주고. 먹어달라는 거네. 장구 치겠다. 장구 못 치게 먼저 한번 응석해. 장구 맞으면 양사 다 때리고 들어오고 이런 게 좀 아프거든요. 빠지면서 다음에는 이제 그 때릴 수가 있죠. 여기 이거는 별거 없는데. 때리면은 여기 친다는 건가요? 먹었을 때 여기 친다? 아, 그런 거 좀 있네. 그러네, 그러네. 여기를 치면은 여기 치고 뭐 여기 붙고 뭐 그런 거 있네요. 그죠? 한번 응수해야 되겠네. 네, 한번 응수해야 되겠네요. 자, 올려서 한번 받읍시다. 여기 계속 노려주고. 이거는 뭐 차로 지키겠습니다. 차로 지키면서 양덕 치는 수까지 노릴게요. 양덕까지 노려주고 여기 걸려있고. 여기를 치는 거는 마로 먹으면서 차가 걸리니까 여기를 때리고 합시다. 먹어주려고. 포가 있으니까. 마로 치면은 포를 먹겠다. 아니 먹어버리네. 먹자 뭐. 모르겠다. 노빡고 공격이네 이분. 무서운 분이네. 무서운 분이네. 졸 밀겠다 이런 의도죠. 졸 밀겠다. 아 이거 왜 때리고 싶지? 때리고 먹으면은 장군의 뭐 상을 잡고 가는 뭐 그런 공격 해볼까요? 에이 먹어보자. 공격이다. 먹으면은 장군을 부른다. 그냥 먹을게요. 그냥 먹는 게 낫겠다. 먹어주고. 맞으면은 이제 포를 넘겨서 두도록 하겠습니다. 포를 넘겨서 두고. 조를 뭐 당기든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당겨가지고 면포 잡겠다. 차가 면포 잡으러든가 그런 수 좀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아, 저렇게 두나요? 밀고 오는 수? 다 면주로 한번 잡아봅시다. 면주로 한번 공략해보고. 차가 마르달라고 하면 이제 포가 넘겠다 그런 의도인가요? 차가 마르달라고 하면 포가 넘겠다. 이거는 뭐 상을 공짜로 지금 잡을 수 있네요. 네, 기세가 무섭네요. 일단은 달라고 하자. 일단 말을 달라고 하고 이거는 뭐 무시하고 요렇게 달라고 하면은 여기 가나요? 죽었죠 지금? 달라. 들어가면 포 때려버리기 때문에. 아 말을 그냥 주시네. 먹자 그러면 뭐. 이건 뭐죠? 밑장? 살을 한번 내려서 둬야 되나요? 살을 내려서 둔다. 한방 노리시네. 한 칼이 무서운 게 있네. 지금은 장구 못 부르죠. 장구 부르면 포를 치니까 장구를 못 부릅니다. 조를 한번 달라고 해볼까요? 조를 달라고 한다. 지금은 여기 넘으면은 치니까 조를 달라고 한번 해봅시다. 당장은 뭐 통수가 없으니까. 좀 위태위태하게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한방 맞으면 훅 갈 수가 있어요. 뭐 사까지 치하겠다 이런 것도 있죠. 사치하면 일단 공자네요. 일단 여기 먹읍시다. 먹어주고 장군 잠깐만 수익게 해볼게요. 여기 먹고 장군 궁으로 먹는다. 차장 궁이 돈다. 장군 이 수가 더 난 것 같아. 죽이는 수도 가요? 먹으면은 일단 시간 연장 한번 할게요. 노가보에 놔두면 치하는 수도 둘 수 있거든요. 먹으면 장군 공이 여기밖에 못 가죠. 먹고 장군
살을 받으면은 빠지면서 장군. 아 근데 이거를 먹지로 마네. 줄자가 되니까 뭐 이렇게 받으면은 이걸 쳐야 되는 술 도와야 되나요? 치면 여기 밑장 있네. 그런 것 좀 있네요. 야 이것도 좀 복잡하네. 굉장히 좀 복잡한 수네요. 장군 받으면은 이제 먹고. 야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다. 차가 치하면은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러면 좀 차가 없는 부분이 좀 있고 아니면은 그냥 뭐 이렇게 잡고 부르는 거죠. 공 돌려놓고 때리고 이렇게 두는 이런 수 정도. 이게 좀 무난해 보이긴 합니다. 그죠? 그리고 다음에 여기 먹을 수 있는데 이거를 이 장군에 막을 수가 없으니까 2번이 무난해 보입니다. 2번이. 2번으로 갑시다. 2번이 무난해 보인다. 그죠? 요렇게 두는 게 좋겠다. 그죠? 이 장군으로 갑시다. 이 장군이 나아 보이네. 먹고 마르치아지 뭐하죠? 마치하면 이 장군이 집니다. 마르치아지 뭐하니까. 네. 다음엔 이 장군 보면 이제 포가 넘겠다는 거거든요. 포가 넘겠다는 거고 지금은 어떤 수가 좋냐면은 차가 도는 게 좋습니다. 장군을 불러놓고 돌까요? 앞장을 불러놓고 돕시다. 앞장 부르면은 포가 넘을 때 그때 차가 돌겠습니다. 앞장을 불러놓고 포가 죽으니까 넘겠죠. 이제 그때 도는 게 좋네요. 돌고 마먹으면은 빠진다. 차가 빠지나요? 그때 이제 마가 나가면서 공격가는 이런 액마가 좀 좋아 보입니다. 그죠? 10초 남았습니다. 네. 잠깐 얘기 열렸습니다. 장군의 지금 다음 외통이니까 차가 빠져서 응수할 때 마가 나가서 공격 가는 수가 굉장히 좋네요. 마가 한 번, 뭐 두 번 이렇게 뛰면은 그런 수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나가볼게요. 맞다가지고 다음에 이 장군의 외통이니까 여기 뜹시다. 장군의 외통이죠. 형태가 이제 명포 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좀 무섭긴 합니다. 무섭긴 한 형태입니다. 이건 마장이죠. 네. 64수 알겠습니다. 네, 궁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앞자리 졌죠. 잘 놓습니다. 네. 지금은 차가 그냥 빠지면은 그냥 빠지는 것도 뭐 똑같네요. 별 차이 없네. 네.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자리 있어가지고 뭐 천국을 하는가 이런 수는 안 되네요. 이거 때리는 수가 좀 계속 불편해가지고 이거 치는 수가 좀 있거든요. 치면은 이게 다음에 이런 장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장을 좀 먼저 좀 불렀거든요. 그래서 포가 이게 이 살을 못 치게 아니면은 이게 그냥 돌면은 이걸 한 대 때릴 수가 있네요. 이 장군을 못 부르죠. 먹지도 뭐 하거든요. 먹지도 뭐 하고 이렇게 그냥 장군에 들어옵니다. 이제는 그런 것도 좀 있어가지고 형태가 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앞장이 좀 정수 같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맞으면 좀 약간 형태가 좀 나쁠 것 같거든요. 먹어도 먹지로 뭐 하는 거라서 그냥 저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저는 앞장이 좀 선수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군!